내릴 때까지 계속 먹방 가서 인사 잘하고 예를 지켜라 계속 이러시네. 아 그래요? 그 예를 안 지켜도 혼난 적이 있어요? 네, 7살 때 누가 잘하나 해서 노래를 불렀는데 아빠 머리 해주는 누나가 제 머리에 뜨거운 걸 들려 그래가지고요. 제가 짜증을 냈어요. 그래가지고 아빠가 화냈는데 제가 울었어요. 그런데도 아빠가 집에 와가지고 화를 안 풀어가지고요. 제가 아빠랑 눈 안 맞으시려고 발꿈치를 듣고선 슬금슬금 다녔던 기억도 나요. 아니 그 제가 진짜 집에서는 누구보다 다정다감한 그런 아빠인데 친구 같은 아빠인데 밖에 나오면 이게 상황이 다르잖아요. 저 많이 계시고 하니까 특히 이런 방송 녹화 현장에서는 우리가 빨리빨리 준비를 해주고 서둘러야 이게 녹화가 진행되잖아요.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저 이게 시간이 좀 이렇게 늘어나고 좀 꾸물거리길래 좀 서둘러라고 좀 화를 낸 건데 아마 그걸 저 머릿속에 좀 담고 있었던 것 같은데 한빈아 근데 그거는 저 쓸데없는 잔소리가 아니라 꼭 필요한 잔소리야. 한빈이 눈빛이 좀 나갔어. 예의를 지키라고 아빠 얘기를 하는데 조금 이해할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이에요. 왜 이해할 수 없는 잔소리예요? 왜냐하면 아빠도 예의를 안 지키시네요. 아빠가 언제 예의를 안 지켜요? 아빠는 매일 저녁마다 친할머니한테 전화를 하시는데요. 매일 반말을 써요. 할머니한테? 엄마 나 들어왔어. 별일 없고 저녁은 매일 이러시면서요. 반말 쓰시는데요. 할머니한테 반말하는 것도 예의 없는 거 아닌가요? 그래요. 이건 아니 어떻게 이게 하는 참 애매한 상황인데. 저기 그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매일 전화 드린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. 네. 그리고 너무 예의를 지키면 저 부모 자식 사이에 좀 싫어하세요. 한빈이가 보기에는 약간 아니었나 봐. 아하. 중간중간에. 말투가. 한빈이는 엄마한테 존칭 써 어떻게 해? 반말이에요. 그렇게 그러는 거야. 그렇죠. 그렇게 따지면 한빈이도 예의가 없는 건데. 난 어리지만 아빠는 어른이고 할머니는 더 어른이었어. 한빈 군 얘기가 맞는 얘기예요. 네. 네. 듣고 보니까 예, 일리가 그래. 있네요. 네. 더 신경 쓸게. 저건 뭡니까? 친구한테 잔소리는 뭡니까? 예. 중요. 사실 아빠가 딸 아빠들에 비해서 잔소리도 별로 안 하고 친구처럼 지내서 참 좋은데요. 근데 아빠 저한테도 안 하는 잔소리를 제 친구들한테 하세요. 그래서 제 친구들이 저희 집에 오는 걸 되게 좀 불편해요. 아빠가 친구들한테 무슨 잔소리를 해요? 친구들이 오잖아요. 네. 그럼 처음엔 되게 반갑게 맞아주세요. 그리고 이제 좀 놀라고 하면 꼭 아빠가 애들을 거실에 불러서 형사처럼 취조를 하시는 거예요. 야, 너넨 요즘 뭐하고 노냐부터 저번에 어디서 놀았냐? 종혁이가 너랑 놀다 늦었다는데 사실이냐? 막 이렇게 물어보면 애들이 무서워서 다 사실대로 말하거든요. 근데 또 사실대로 말하면 아빠가 아니 무슨 학생이 그렇게 늦게 다녀? 하면서 또 잔소리를 하시니까 그리고 난 다음부터 애들이랑 같이 우리 집 가자고 하면 아니라고 너네 아빠 무섭다고 그냥 밖에서 놀자고 막 그래. 무서운 거 같아 피곤하니까. 아니 제가 좀 컸다고 뭘 물어보면 정확히 대답을 안 해줘요. 아니 됐어 아빠 그냥 막 아이고 나가 놀 아 우리 거기서 뭐 아이 미래 그러니까 내가 애들이 오면 솔직히 그래요. 이제 친구들쯤 되면 애들이 오면 교복부터 이렇게 보면 아 얘가 좀 껄렁껄렁한 애구나 반듯한 애구나 보이거든요. 그럼 너는 왜 교복을 그렇게 줄였냐 이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도대체 니들은 왜 늦게 들어가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이렇게 그걸 물어보기 시작하면 그거 되게 재밌어요. 그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꼭 알고 싶어갖고 그러면 물어보는 거예요. 근데 아빠 제 친구들한테도 그러고 동네 애들한테도 막 잔소리를 해요. 아니 동네 애들이요? 무슨 잔소리를 해요? 동네 아이들에게? 저번에 아빠랑 이제 밥을 먹고 가고 있는데 놀이터에서 막 어떤 여학생이 남학생들한테 막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그냥 가려고 하는데 아빠가 갑자기 그쪽으로 가셔서 너네 몇 살이니? 학생이 왜 욕을 하고 그래? 이러면서 막 호통 치니까 애들이 막 도망을 가더라고요. 진짜 아빠 잔소리 대박이다. 아, 잔소리가 아니라 저는 네. 진짜 그날 우리 집사람도 있었는데 깜짝 놀랐어요. 어떤 이제 학생애들인데 여학생애가 욕을 그래, 뭐 너무 심하게 남자애들한테 욕을 혼자서 막 욕을 하는 거야. 근데 그걸 보고 지나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? 야, 너 일로 와봐. 너 몇 학년이야? 그 남자애들한테 무슨 그런 욕을 하는데 내가 화를 확 냈고서 그때 애가 나를 딱 보더니 딴 데 보고 계속 욕을 나한테 욕을 하잖아. 그러니까 제가 아빠 하지 마시라고 제 뭐
애들 건들지 말라고. 와, 요즘 진짜 나 진짜 화가 나가지고 역사 이게 엄마 아빠가 아니야 이거지. 욕을